안녕하세요. 各位 헝공계 朋友们 레이데호.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탕후루인데요. 저희는 오늘 옥천포도 샤인머스켓을 이용해서 이 꼬치를 이용해서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샤인머스켓 탕후루를 만들기 전에 한번 씻어 볼 건데요. 이것은 바로 옥천에서 온 샤인머스켓이고 알이 엄청 크답니다. 제가 먼저 한번 씻어 볼게요. 샤인머스켓 냄새가 엄청 강해요. 탕후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을 6숟가락 넣어주세요. 그리고 물을 3숟가락 넣어주면 됩니다. 2:1 비율을 잊지 마세요.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린 후 모습인데요. 이렇게 만들어진 시럽은 이제 쓸 수 있습니다. 짜잔! 샤인머스켓 탕후루를 만들었습니다.